안녕십니까 달마대사선관법 제28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달마혈맥문 가운데 첫 구절인 심외무불성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미심만행미만윤회라 바로 미혹이 윤회의 근본이다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어, 오늘 달마 열맹는 마지막 부분 음,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나면서 했던 계송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충생멸진이무멸요 생불도로 아니와니라나무. 아, 중생을 다 멸해도 미함이 없고 부처의 생겨남도 눈속미 꽃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내눈미 꽃이니까 어떻게 미요눈감 미미, 없어지고 생각밖이면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그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미요자바미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음. 이 이야기도 제가 부따의생에단 넣었는데 어. 자밤 사십이권 1백사십경 형상경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요. 브라세나지 어. 왕이 부처님을 찾아 왔어요. 그데 부처님이 이렇게 기원정사에을 때다 보니까 브라세나지 왕이 이렇게 오면서 왠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한테 그냥 굽신굽신하고 절을 하고 이러고 있어. 음, 브라세나짓 왕도 빈비사라 왕도 원래는 누구를 섬겼어요? 브라만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브라만을 섬겼던 브라마, 음, 바로 보예요 가사파 삼형제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고 브라세나짓 왕도 그 당시엔 브라만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브라세나지 왕이 있는 기원장사 부근이었어요. 슈라바스티죠. 이때 브라세나지 왕이 들어오면서 막 절을 하고 그래.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누구예요? 니간타푸따라고 하는 쉽게를 예 들면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하나의 종단의 종전이죠, 종전급이 되지. 지금 우리 불교가 378개 종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종단의 종전급 되는 니간타붓다 외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 종파가 몇개 있었냐면 200개 종단 이 있었어요. 브라만들 200개 종단. 그 중에 하나에 종전급에 해당이 되죠. 수행자복을 입고 옷을 뭐뜨어지게 입고서는 거기 제자들하고 있으니까 뿌라센하지 땅이. 저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서는 기원장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물어요. 아니 보니까 세 번씩이나 아주 정중하게 왕께서 예를 갖추고서는 음, 외도들한테 예배를 하던데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아 저분들의 행색을 보니까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저분들과 위엄력을 갖춘 분들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왜? 옷도 막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입고 제자들이 윗사람 이렇게 공경하고 이러니까 저런 성자는 처음 봤습니다. 뭘 보고 성자라고 라 했어요? 옷 보고. 그러자 부처님은 저들이 진정한 성자인지 아닌지 올바른 종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해. 그럼 부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옳은지 틀린지, 올바른 성자인지 아닌지, 그들이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중생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봤느냐?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의 겉모습만을 보고서는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프라아스 에너지도 아니,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나니까. 자기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자인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오용락을 즐기고, 신도들한테 거짓말로 소원성 지켜준다라고 돈을 벌고 이러고서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오라요? 이럴 때 부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누가 되었든 나타나는 형상이나 모습,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 그러니까 어떤 종단에 있고 어디 주진이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요. 예또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는 아니 됩니다. 원래 겉모습엔 속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노수제를 순금으로 복금한 것과 같은 것이고 진실되지 않을수록 겉모습을 더 휘양찬란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찰 주지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덕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힘이 되었던, 돈을 써서 되었던 큰 사찰의 주지만 되면 일반인들이 뭘잘 갖다 줘요? 큰 스님이라고? 돈을 잘 갖다 주고 시주를 잘하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제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그래서 패싸움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그걸 염려한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어도 스님들한테 스님이라 소리하려면, 그 스님하고 90일 동안 생활을 해보고. 그 스님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르게 중생들을 이끄는가, 안끄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님 소리를 해라. 후진, 그게 있어요. 또 잡론을 파하는 법의 보면 뭐예요? 바로 승려가 5년 이상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추면 교수 아사리라 그러고, 10년 이상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추면 교사 아사리라 그러고, 20년 이상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추면 장로 아사리라고 하는데. 바로 제자를 둘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장로 와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요즘은 10년도 안된 사람이 우리 제자하고 다닌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불법을 전하는 것도 20년 이상 수행생활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음, 저 어, 경상도 가서 1년 동안 뚝딱뚝딱 하고 와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머리깎은 지뭐 5년, 6년뿐이 안된 사람도. 불법이 어는 겁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장로 아사리가 돼야 되는데 5년 이상 된 아사리를 우리는 교수 아사리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닦으면서 수행할 숫자. 그래서 교수 아사리. 교수 아사리는 바로 뭐예요? 뭐를 가르칠 수 있어요? 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건못 가르쳐. 가르치면 안 돼. 10년이 넘으면 뭐예요? 교, 스승사자로 써서 사아사리. 이건 뭘 가르쳐요? 말과 행을 가르칠 수 있어요. 20년 된장로아사리는 뭐예요? 말과 행과 마음을 가르칠 수 있고 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안된 사람이 불법 법문 한다라고 하면 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긋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그리고 이때 처음 제자를 둘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장노 아사리가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해도 믿으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믿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네가 확인을 해보기 전에 뭐요? 예 믿지 마라. 부처님한테 내가 이렇게 배웠어 해도 뭐요? 예네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뭐예요? 믿지 말아라.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도 믿지 말라고 그랬지, 부처님. 왜? 그때서부터 뭐예요? 소원 성취시켜주겠다, 소원 이루게 해주겠다, 업장 소멸해주겠다 해서 돈벌이 하는 스님들이 뭐예요? 엄청 많았었단 말이에요.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이 파야티카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는 스님들은. 영험이 있다,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건 뭐예요? 참보 부처님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론을 파는 법에 절대 믿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왜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느냐. 노수제일수록 뭐예요? 도금을 더 잘하는 것이다. 속이 비어 있을수록 뭐예요? 껍데기를 많이 내세우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도 아는 게 없을수록 뭐예요? 나 어느 정도 안에 다닌다 많이 내세우지요. 아는 게 없을 수는 뭐예요? 난몇년절에 다녔어, 얘기하죠 어느 스님 잘하네, 이런 얘기하죠그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어느 스님한테 들은 법문 가운데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나 3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우리 부모 때부터 불교 집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깡통이야, 이 얘기 그때. 근데 지를 깡통을 인정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 힘? 탁! 다... 특히 선빵 있는 사람들. 깡통들의 집합소지 구스. 선빵이 많이 간다고? 깨달음 어요 절구통 여기 절간에다 오래 세워놓는다고 그 절구통이 깨달음 못습디까 그런 거 하지 말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집착, 시비, 분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세우는 사람 불자의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르쳐 준 스승이 누군지 파악해봐. 어느 큰 스님 잘한다 그러면 결국 그 스님 뭐예요? 깡통 스님. 짱구 아버지 뭐예요? 짱구 아들 뭐예요? 일반인들은 종교인들이라라고 하면 무조건 남다른 덕망과 인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제세시부터 지금의 이르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을 갖춘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명성이나 이름 겉모습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계를 하신 가르칩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67페이지 미신만행, 미만 윤회라. 이건 바로 뭐예요? 미 혹은 윤회의 근본이다. 무슨 얘기예요?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이 전부 미혹이에요. 좋다, 나쁘다, 심지어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것 전부 뭐예요? 미혹이에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생겨요.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멸정업진원을 몇번 해야 된다, 지장경을 몇번 읽어야 된다 하는 집착이 생겨요. 이게 전부 뭐예요? 윤회의 근본이에요. 선인선과 뭐예요? 악인? 악과예요. 선악이 있으니까 과도 선악이 있어요. 근데 선한 원인과 악한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선인선과 악인악과 어디에서 배우냐? 아함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공사상으로 넘어오면 선도 악도 뭐예요? 다? 없어요. 선에 빠지면 뭐요? 선병에. 악에 빠지면 뭐요? 악병에 빠지. 둘 다다 뭐요? 예 병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빠지지 마라. 그 얘기예요. 미혹은 그래서 윤회 근본이다. 좋고 나쁨에 빠지지 마라. 행복과 불행에 빠지지 마라.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빠지지 마라. 불행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라고 했어요. 누가 아는 척안 하면 외로워 쓸쓸해 이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기 혼자 나는 외로워 나는 쓸쓸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생오 천재지하 드구나누지보 수전목도 행막대현이라 우리는 부처님 천년 뒤에 태어나서 이 글을 쓸 때가 부처님 천년 뒤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몇년이에요 2,600년 뒤에요. 천년 뒤에 태어나서 자 달마대사가 부처님 천년 뒤에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충 따져 보면은 몇 년대 사람이 지금 2,600년이니까 1,600년 전이니까 5,600년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47년에 중국으로 갔으니까 천년 전. 만나기 어려운 보배를 만나고 손으로도 잡하고 눈으로도 보게 된 이보다 더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 굉장히 행운이어요. 부처님하고 지금 차이가 2600년이 차이가 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뭐 직접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이냐? 그 얘기예요. 수유탄은 지묘지, 미우사움 지가총이라 탄식하는 반은 행운이지만 탄식하는 반은 비록 검은 고를 잘 타는 묘한 손가락은 있으나 그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귀밝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불법은 이렇게 훌륭하게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뭐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신만행, 미만 윤회요, 미혹은 윤회의 근본인 69페이지로 들어가면 문할 약불 견성하고 연불 송경하며 보시지게 정진하여 광흥복리하면득성불품이니까 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달마대사에게 했어요. 만일.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경하며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정진하여 널리 복을 닦으면 언젠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반 절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거죠 보시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그렇지 않아요? 계율을 지키면 복을 닦으면 성불하게 된다 이러지 않아요 자 우선 계율부터 얘기를 할게요 계율이 불자들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스님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계율은 누가 지켜야 돼요? 스님들이 지켜야 돼. 그럼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바른 계율법 가르쳐 주는 분이 있습니까? 소원성취한다, 뭐 영험하다, 이런 소리 하면은 도둑놈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가르쳐 주는 스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불망하견인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깨치지도 못하고 소원 성취도 못 시켜 주면서 한다라고 해서 왜 돈만 받아먹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불망하게. 그 제대로 가르쳐 주는 스님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럼 누가 지켜야 돼, 계율은? 스님들이 지켜야 되죠. 그러면 염불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독경하고 보시하고 이러면 언젠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래 가면 다 이렇게 시키잖아 그럼 성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불 못 해요. 죽을 때까지. 천 번을 태어나도 성불 못 해. 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본래 마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두지어야지. 불사도 해야지. 돈도 갖다 바쳐야지. 계율도 지켜야지. 그럼 본래 공안 마음이 이게 뭐예요? 머리가 뽀개지지요? 마음이 뽀개지지요? 마음을 다 비우고 텅텅 비우라고 해서 공안의 치를 찾아야 깨달음을 얻는 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전 몇번 읽어야 된다? 몇번 써야 된다? 이거 다 쓰면 또 뭐예요? 회양천도제 해야 되지요? 부처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마가 얘기했어요. 성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BTN에서 강의할 때 얼마나 말 많이 들었어. 전화도 많이 오고 영업방이 한다고. 응. 우문화대 이나부득이니고 다시 물었어요. 왜 성불하지 못합니까? 왜 경전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성불하지 못합니까? 고또 물어? 지금 여기에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주로 여기에 묻는 사람은 해가예요 답한 사람은 달마고. 다발 유서법 가득이면 시유이법이라 시인과이며 시수보며 시윤회법이라 불면생산이 하시에 득성불들이요 그래서 자 소가 저기 서 있어요. 소가 그럼 그게 무위유위법일까요? 무위법일까요? 소가 저기서 풀을 뜯고 있어. 유위법일까? 무위법일까? 네, 예, 네, 무위법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소를 내가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될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고비를 잡고 끌고 와요. 그럼 이게 유의법일까요? 무의법일까요? 이것은 유의법이에요. 소 자체는 무의인데 내가 소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끌고 오면 나는 뭐예요? 유의법이에요. 구분이 돼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건 유의.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건 무의. 그래서 무위법은 자연법이요. 유위법은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인위법이야. 유위법은 인위 인위법이 인위법. 무위법은 뭐예요? 자연의 자연법이 무위법이요. 꽃이 아름답게 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무위야 유위야 무위야 근데 꽃이 이뻐서 내가 따고 싶어서 가서 나무를 그아 발로 툭툭 치고 꽃잎을 땄어요 이건 무위야 유위야유위란 말이에요 신랑이 12시에 오든 새벽 2시에 오든 신랑이 들어오면 응, 어서 오세요 무위야 유위야 무위야 웬수야 오늘도 2시냐? 이걸 <laughs> 유위야 무위야? 유위야 신랑이 안 보이는 게 공이 아니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이치로 인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있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작용이 생기면 이건 유위고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무위야 출근해야 되는데 아내가 자 그럼 내 건져 두고 힘든가 보다 하고 자기가 밥 챙겨 먹고 아내 밥이로 계속 딱 덮어 놓고 요건 무위야 유위야? 무위야. 출근하려는데 밥도 안 주냐? 이 난리를 쳐. 이건 유위야 무위야? 유위야. 무위라고 그래서 잠자는 게없고 신랑이 없어지고 다 공이 되는 게 아니야.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무위고 인위적으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이건 다 뭐예요? 유위법이야. 자, 그래서 달마가 작은 것이라도 얻을 만한 법이 있다면 이건 유위법이라. 그러면 자연의 있 그대로 맡겨두면 이건 무위법인데 나는 깨달아야 돼. 절을 하고 독종하고 염불하고 이건 유위야, 무위야? 유위란 말이에요. 유위법이 있는 한 깨달음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단 말이죠. 어 너무 쉽지 않아? 얼마나 쉬워요. 응? 바로 유의의 원인을 만들면 인과가 형성이 되고 인과가 형성이 되면 과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과보가 형성이 되면 결국 뭐를 해요? 윤회를 한단 말이죠. 윤회. 열 가지 내가 선업을 쌓고 공덕을 열심히 지면 천상에 나. 천상에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뭐예요? 기쁨에 빠져있고 다소 가능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 뭔뿔뚝뿔뚝하기는 하지만 평소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살면 수라 술화 세계고 수라가 뭐예요 임금님께 술상 올리는 게 뭐예요 수라상이야 그래서 술한잔 하는 것처럼 기분이 럴하이 좋은 이건 수라 세계 있는 것이고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갑자기 성질이 났다가 풀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계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뿔딱지 났다 없었다 이건 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 되는 거 이건 삼선도 해당이 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싸우고 바가지 달달달달달달 악의 세계에 빠지는 거고 자기 뜻대로 안 들어준다고 세상에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승질 내면 지옥에서 사는 거고 신랑이 시키는 대로 이래 그러면 예 저래 그럼예 시키는지 아는 일은 하지도 않해 시키는 것만 따박따박에 그래놓고 자기는 현모양처고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요. 이래하러럼 이리 오고, 저래하러 저리 가고. 이게 축생의 세계라. 그러면 육도윤회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고 다면서 해요? 지 마음속에서야? 지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로 자연의 지대로 가면 은 열받고 좋고 나쁨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자기가 만들어 살라 그러면 열받았다, 좋았다, 나빴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것은 윤회를 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니까 언제 성불의 도를 이루겠느냐 하는 야기예요 성불은 수식견상이라약불견상이면 인과등어가 시외도법인이라 그랬어요. 시외도법이다 무슨 얘기냐? 성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본래 뭐예요?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야. 그런데 인위적으로 유의법을 갖다 자꾸 집어넣으면 공한 이치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다 염불해야 되겠다 <laughs> 독경해야 된다 참선해야 된다 <laughs> 이러고 뭐 매당거 했다 이거 깨달음 없는 거예요 전부 망상에 도깨비한테 홀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스님 귀신, 불상 귀신, 사찰 귀신에 빠진 종단 귀신에 빠진 사람 신들린 사람들이요 신들렸다 그러니까 뭐 귀신의 씌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마음에 해서 뺏겨, 안 뺏겨? 연불해야 되겠다 그래서내본 마음 없어지지. 독경해야 되겠다, 없어지지. 이게 다 신들리는 거야. 술 먹으면 지정신 아니지. 그죠? 이게 주신들리는 거 노래만 가서 하, 이찌 이건 뭐예요? 노래신 들리는 거예요 가무신. 자기정신 아니잖아. 이게 다 신들리는 거야. 자기정신 아니야. 빌고 쓰고 절하고. 뻗을 뻗을 내가면서. 열심히들이야. <laughs> 만약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인과 등의 말 등은 모두 외도법이라 자기의 본래 공안 이치를 모르면 뭐해? 전부다? 외도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법을 하고 있어. 외도법을 하고 있어? 근데 자기네들이 불법을 하는 줄 알아? 외도법을 하는 줄 알아? 에이. 속된 표현으로 놀구들이 있어요. 참 불법은 해탈법이고 해탈법은 인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과가 있으면 찌꺼기가 있는데 해탈이에요 안 해탈이에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천만 원 빌려줬어.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오백만 원뿐이 없다고 오백만 원 갖다줬어. 그럼 다시 안 받아도 대, 500만원 받아야 돼. 우선은 고맙지만 이 나머지도 꼭 해줘. 하고 있지요. 그럼 그게 무의야, 유의야? 유의가 되지. 그럼 그돈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지. 나머지 500에 대해서. 그럼 해탈이야, 안 해탈이야? 안 해탈이란 말이야. 근데 1000만원을 다 가져왔어. 그럼, 아이고, 고마워, 얘. 아, 이자는 이만큼내비려두고갈때 너희 애들이 서 사다 줘. 해서, 한도0만원뚝 지어졌어. 고마워서. 그 다음엔 돈 받을 까 생각해, 안 해? 그럼 그게 해탈이요, 안 해탈이요? 해탈이란 말이에요. 자기 걱정,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해탈이야. 배고픈 놈이 밥 먹으면 뭐예요? 배고픈 해탈. 신랑이 윈수라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닭 하나, 맥주 하나 딱사오더니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당신이 최고더라. 그러면 윈수 악수했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 없어지지? 그게 바로 뭐예요? 신랑에 대한? 해탈. 이게 해탈이요, 이게. 그러면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지? 그럼 이게 열반이안 열반이요? 이게 열반이요! 열받지 않으면 열반이 좀 별거 있어? <laughs> 약시불인된 불수배도법인이라 불신무업인이며 무인과라. 만약에 부처님의 제자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업이 없는 사람이 에요 인과도 없어요 원인을 만들지 말라 고 그랬어요 그럼 원인을 안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뭐 부처님 뭐 세상을 봐도 응눈 감고 있고 들려도 응 이게 다맞고 있었어 보면 보는 대로 그렇구나 들으면 들은 대로 그렇구나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래 감사합니다 열은 받지만 저 순간적인 마음이 지다 흘려보내. 그러니까 인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랑이 뭐라 그래도 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랑이 좋다라고 해도 좋게 봐줘서 고맙지요. 그럼 신랑에 대한 억한 감정이 생겨 안 생겨? 욕을 해도? 그래도 어디 안 가고 저녁 때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랑에 대한 해탈이요! 신랑에 대한 뭐예요? 열반이요! 근데 신랑이 묘한 마음이 속에 딱 있어. 그럼 뭐예요? 내 하루 종일 눌러라 하다가 신랑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이구, 왼수. 이러겠지? 그럼 그때부터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누가 만들어? 열 받고 안 받고는? 그럼 신랑을 다스려야 돼? 날 다스려야 돼? 요게 수행이와 불교 수행. 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굴 바꿔야 돼? 나를 바어야돼 부처님께서 이르시는 외도의 법이란 중도의 공안이치를 벗어나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절이나 몸을 혹사하는 고행주의나 천상에 나가나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집착을 만드는 유루 유루가 바로 유위법이여요 번뇌루자 선정을 하는 선정주의 이걸 다탄상 외도로 몰았어요 부처님 고행을 하고 절을 하고 연불도 교하는 사람이나 기록하고 선정 다 외도 부처님 외도 왜 선정을 하든 고행을 하든 공하여 채워 넣는 게 채워 넣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럼 그게 불법이에요 안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 입으로 못 해. 공덕을 지어도 지은 바가 없이 짓고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를 해라. 자 대반 열반경에 보면 또대반경에 보면. 육바람일이 나와야 안 나온 게 아니야.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반야를 해도 그 했다는 생각 자체가 뭐요? 없어. 그러면 육바람일이 있는 거요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에 어째 이렇게 하지? 자 보시하면 아함에선 어? 법시대시 무시야. 재물을 해라 두려우면서 없애줘라 법을 설해라. 삼시가 있어. 근데 삼시를 하는데 삼년 청정하라고 그랬어. 삼륜 청정하면 뭐예요?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주고받는 놈이 다, 주는 물병이다 뭐예요? 청정해야 된다그고서서 청정하면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상으로 가면 보시지게 욕정된 선정 반야도 있지만 그게 있는 게 뭐예요? 아니야!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뽑네. 여러분들 누구한테 도와줘봐. 나 얼마 도와줬어? 뽑나 안 나? 빌려봐. 나 누구한테 얼마 빌렸어? 수그러져 안 수그러져. 이 자체가 뭐예요? 청정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지 개욕정리선정반냐눈 있지만 육바라밀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 법에는 공이야. 그래서 걸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이 육신통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행이든 선정이든 다 외도법이야. 그래서 공덕을 지어도 보시를 해도 무주상보시를 하고 공부를 해도 공안이치를 알아 실천하면. 인과도 없고 업도 없는 중도 해탈법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 맨날 업장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업장 나한테 보여줘봐. 나한테 가져와봐. 내가 다 없애줄게.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없애줄게. 실제로 업 봤어? 여러분들 업장 구경해 봤어? 나 40년 동안 직업 중노로 됐지만 나못 봤어. 나타났나? 지나가는 놈을 귓밤떼기 때리면 한대 두드려 맞지? 그렇게 나타낸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건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지. 실제는 뭐예요? 인과에 따라 형성됐다. 없어져. 그래서 불자는 출가를 했냐 안 했냐 참선을 했냐 안 했냐 절을 몇번 했고 절에는 얼마를 다니고 독경사경 몇 번을 했고 불사는 얼마를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떠난 외적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고, 불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6조 단계에 보면, 뭐를 하고 있어? 무념, 무상, 무주가 나오잖아.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고, 무주로 근본으로 삼는데, 무념 뭐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뭐예요? 얽매이지 않는 게야. 또 상. 모습이 없는 게 아니라 상은 있지만 상에 빠지지 않는 게야. 백화점 가서는 1500만원짜리 모피코트를 봤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그 순간에 뭐예요? 신랑이? 아이고, 왼수, 난 저런 거 하나 모두 더 입을 찾진가 내가 어쩌다 저걸 만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왼수라는 생각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무상이야. 보지만 빠지지 말아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에 빠지지 말아라. 무념. 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돼? 가슴에 담고 왔어. 그럼 집에서 밥 하면서도 어떻게 돼? 어이구, 이웬수를 위해서 내 밥을 해야 돼? 안 해.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무주. 이게 육조단계의 핵심이야. 달마에서부터 육체는까지 가장 중심적인 키포인트가 무상, 무념, 무주야. 여러분 이치만 하면 붙여대는 거야. 모든 선악, 미추, 원망, 친밀 등을 비우는 것으로 만일 얽매이면 속박이요, 지옥이 얽매이지 않으면 자유, 요 극락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물을 잊고 살아요. 이? 새는 바람 속에 날지만 바람을 알지 못해.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잊어야 어떻게 돼요?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날 것이요. 알고 보면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손으로 거머쥐려 하고,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니, 결국은 지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합장들 하시고. 탄요소법 가득이면 진시방불이 언니빈가득성이리요나무아이단 그래서 탄요소법 가득이면 진시방불이 언니빙하득성이리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깨달음을 얻는다. 업장 소멸을 얻는다. 공덕을 얻는다. 라고 하는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 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공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위문별 집착을 채우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진시방 무리아니 핑하덕성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어찌 성불할 수 있으리오. 무슨 얘긴 줄알겠어요 집에서도.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 있는 그대로만 보면 돼. 훌륭한 사람. 내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 그 외엔 다 뭐예요?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상대한테 바라지 않으면 돼. 그래야 해탈하고 뭐예요? 열반의 삶을 살수 있어. 지할 도리를 하나도 안 하면서 왼수 저것도 신랑이라고 다른 집 신랑은 이러는데 저것도 하나도 못하고 이러면 맨날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 그럼 누구 속만 타? 라면 끓여도 돼. 배 위에서. 왜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사느지그 얘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휘방하는 거니까 성불을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해탈열반의 삶을 지내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2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